동아, 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질문은 지방을 뭘로 먹어야 되냐? 근데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요. 저는, 지방? 지방 먹는 걸왜 어려워하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의외로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탄단지 비율을 짰어요.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60% 먹고 단백질을 19%. 요거는 체중당으로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이미. 내가 체중이 75kg고 체지방률이 25%대, 동맨 중에 운동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 알아서 단백질 양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요거가 그대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탄수화물은 60%, 단백질은 19%, 지방은 21% 이렇게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지방을 56g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56g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동면 중에 운동 도우미 보면 이런 거를 다 그냥 입력을 해요. 내가 밥을 뭐 4.8공기 먹고, 그 다음에 운동 후에 단백질을 40g 먹고, 그럼 밥에서 14g 먹고, 운동 후에 보충제로 40g 먹고, 추가적으로 58.1g을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그냥 대략적인 단백질 급원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꼭그 닭가슴살을 먹어요. 닭가슴살을 250g을 먹으니까 딱 부족한 단백질이 이제 0.6g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단백질은 다 채워진 거야. 근데 지방은 이거 먹는데 2.4g이니까 지방이 너무 비는 거예요. 동면증이 그러면 저 닭가슴살 안 먹고 목살 먹어도 돼. 목살 먹어도 돼요. 그랬는데도 23.8g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멘붕인 거야. 나는 지방 지금 56g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건 탄수화물 비율을 높여주면 되는데, 또 탄수화물 비율을 높여주면 뭐가 부담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 밥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또 그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탄수화물을 너무, 이게 밥량이 5.5공기나 먹어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고, 그럼 저는 그냥 적절하게 한 50%, 한밥 4, 4공기만 먹을게요. 참고로 성인이 밥 3공기만 먹으면 탄수화물 부족해요. 밥 4공기 먹을게요. 그러면 한 끼에 내가 1.3공기씩 그렇게 먹으면 되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지방이 너무 부족한 거야. 지금 지방이 얼마나 부족해요? 지방이 거의 59 정도가 지금 부족하죠? 59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내가 목살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너무 부족한 거야.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참고로 단백질과 지방을 이렇게 같이 둔 이유가 단백질과 지방의 영양소의 상관 계수가 되게 높아요. 우리가 보충제라든지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당 지방이 되게 적어요. 근데 그 외의 식품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양학에서 말하는 단백질을 먹을 때 지방이 대부분 같이 섭취돼요. 생각을 해봐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같이 붙어 다니는 일반적인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지방은 거의 단백질이랑 이렇게 손잡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잠깐 팁이에요. 식단을 짤때 단백질 먼저 내가 무엇을 먹을지 짜고, 그럼 지방량이 어느 정도가 알아서 계산이 돼요. 그럼 이 지방량 가지고 나머지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방이 너무 많이 비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방 이렇게 비면 보통 떠오르는 게 건과류예요. 건과류. 그래서 뭐 아몬드라든지 호두. 근데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많이 먹어도 생각보다 지금 되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볶을 때 좋은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볶을 때 카놀라유나 올리브유를 활용을 하라고 해요. 카놀라유나 올리브유 아니면 들기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방산 종류가 불포화가 있고 포화지방산이 있어요. 포화지방산은 그냥 말 그대로 포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다꽉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상온에서 고체야. 돼지기름 식으면 고체가 되잖아요. 버터도 고체가 되잖아요. 근데 불포화 지방산은 애 자체가 불포화야. 그래서 불안정해요. 이런 애들이 뭐가 있냐면 그냥 식물성 기름들이 대부분 불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메가 369라고 하죠? 369가 있어요. 이거 막그다 그냥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안할 거예요. 그건 그냥 깔끔하게 내가 끝낼 거예요. 오메가 3 들기름, 오메가 6 콩기름, 오메가 9 카놀라유랑 올리브오일.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챙겨 드세요. 우리가 뭐 콩기름에 옥수수의 역습 뭐 그러면서 막 오메가라든지 그런 것들 밸런스 비율이 중요하다 그런 애들이 콩기름에 많아서 그런 거예요. 들기름? 어머나 세상에, 그럼 들기름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들기름이 그렇게 좋은데 잘안 알려진 이유가 실질적으로 얘 생체 변환율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어요, 들기름을. 그래서 잘안 알려져 있고 전환율도 별로 적어서 그냥 만약에 내가 먹는다라고 하면 들기름도 괜찮은 급원이에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 올리브유도 이제 좋아요. 특히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 9, 올레닉 애시드가 많아요. 근데
올리브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못 볶죠. 볶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좀 볶을 때는 카놀라유를 쓰면 좋아요. 이러면 돼요. 아씨, 오늘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좋은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근본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시면 좋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밥 많이 먹기도 저도 솔직히 고탄수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고탄수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탄수화물의 장점도 있고 지방 섭취 장점도 있으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은 서로 수합이 가능해요. 수합이 가능해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지방을 많이 먹으면 되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지방을 적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그리고 나한테 맞는 내 생활에 맞는 그런 식단을 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똥빠.